안녕하세요. JP료용 원장 이용석입니다. 종아리 보톡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. 종아리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우리가 흔히 알배겼다고 얘기하는 그 종아리 근육과 그 밑에 발목까지 떨어지는 가자미 근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서 얇게 만들면 참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를 다 잡아버리면 못 걷겠죠?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종아리 알 근육, 즉 종아리 근육을 먼저 잡고 그때 살짝 밑에 쪽 가자미 근육을 같이 잡습니다. 종아리 보톡스는 아픕니다. 바늘도 굉장히 좀 긴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아프고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얼음도 대드리고 얇은 주사 바늘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을 최소화하고는 있습니다. 종아리 보톡스를 받으시고 난다면 당연히 종아리 근육에 힘이 좀 줄겠죠? 줄어든 종아리를 갖고 계속 운동을 하시다 보면 남아있는 애들이 과발달이 돼서 나중에 종아리 보톡스가 풀렸을 때 오히려 근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종아리가 아닌 허벅지를 이용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톡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찜질방, 사우나, 반신욕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톡스, 종아리 보톡스 굉장히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근육형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다면 병원으로 한번 찾아오셔서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셔서